이쯤 되면 미수금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요. 향후에도 이 미수금이 계속 쌓여서 만약에 이걸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수금 증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편인 천연가스 요금 체계에 이어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와 미수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계속해서 장영국 회계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회계사님,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바로 들어가시죠. 네, 최근에 언론에서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미수금이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미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환율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하는 LNG 도입 원가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해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요금 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정적 가스 공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98년 8월에 도입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료비를 이 연동제에 따라서 도입 원가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쭉 적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원료비가 도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중이 큰 원료비에 고정적인 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가나 환율, 국제 천연가스 가격 등 원가 변동의 주요 요인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우리 경제에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가나 환율, 국제 천연가스 가격 등이 상승할 경우에는 공사가 올라간 원료비를 요금에 다 회수할 수 없어서 수출국에 LNG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 원료비가 싸졌음에도 요금은 그대로 비싸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원료 변동제를 통해 요금 자체를 도입 원가에 연동시켜 안정성을 높이고 요금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연동제가 적용이 되고 있군요. 그럼 이 연동제가 미수금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최근 이슈가 된 가스공사 미수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누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에 편의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반대 상황, 즉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수형 요금의 경우 도입원가에 연동하여 두 달마다 원료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원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일정 수준의 변동이란 기준 원료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두 달마다 원료비의 변동을 반영해서 요금이 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미수금은 원료비가 증가하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정부가 그 적용을 유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계상 처리하는 방식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적용돼야 되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부가 왜 연동제를 유보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제 민수형 원료비의 경우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금이 도입비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책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때 연동제가 유보되나요? 22년 하반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나 가스 현물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진 도입 원가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면 국내 물가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동제 적용을 일시 유보함으로써 원가 상승의 일부만 물가에 반영되도록 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네, 러우 사태처럼 급격하게 LNG 도입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연동제가 오히려 국민 생활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원가만큼 가스공사가 요금을 못 받은 경우니까 그냥 손실 아닌가요? 왜 굳이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료비 연동제는 LNG 수입 원가를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원료비에서는 이익도 손실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적용된 요금과 수입 원가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공인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년 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동제 시행지침에서는 연동제 유보 등으로 인해 수입원가와 적용요금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입원을 차년도 정산단가를 통해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안정 등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를 차년도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규정상 원가 미만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회계적으로 유보에 따른 원료비 손실분은 향후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고요. 우리가 편의상 미수금으로 부르고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기타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수금이 당장의 회계상 손실은 아니더라도 가스공사의 재무상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에 천연가스의 수급 의무를 지고 있어서 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LNG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수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LNG 수출국에는 LNG 대금을 지급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계속해서 LNG 대금을 과소 청구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그 부족한 현금은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거나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그게 곧 가스공사의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자체는 회계상으로 자산에 해당되어 손실은 아니지만 미수금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쯤 되면 미수금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요. 향후에도 이 미수금이 계속 쌓여서 만약에 이를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수금 증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는 국제 LNG 시장에서 가스공사를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이 차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 자체를 넘길 수가 있고요. 이 경우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수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쌓인 미수금 규모는 어느 정도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민수형 도시가스 원료비 기준으로 누적 원료비 미수금은 약 1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미수금이 많이 누적된 적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2008년 공공요금 동결조치 일환으로 도시가스용 원료비에 대해서 연동제가 유보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12년 미수금이 5.5조 원으로 누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현재처럼 도시가스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민수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보 금액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미수금이 민수용에서만 13조 원 누적이 돼 있고 민수용이 도시가스 전체에서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누적된 미수금은 과거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25조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2012년에도 꽤 많은 미수금이 누적이 됐었군요. 그때는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했었나요? 그 당시에는 2013년부터 연동제를 다시 적용하면서 5.5조 원을 회수하는데 약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당시 유가가 하락기에 접어들었고요. 환율도 안정되면서 국가에너지 시장이 미수금 회수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도입원가가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요금을 많이 올릴 필요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때 당시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유가는 일시적으로 좀 안정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고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는 수입원가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요금을 올려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민 경제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금을 꼭 회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수금 누적은 공사의 재무 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수금은 언젠가는 미래 요금에 반영될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현재 소비자는 혜택을 보더라도 미래 소비자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이제 세대 간 교차보조라고 하는데요. 형평성 문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시장의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소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에너지 시장 전체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수금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런데 회계사님, 이 미수금을 어쨌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가스공사가 국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가면서 미수금을 조금씩 회수해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내부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이어가야 할 거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가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